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적조가 덮친 여수 앞바다를 찾았습니다. 김 장관은 적조가 반복되는 여수 해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승현 기자입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적조 주의보가 내려진 여수를 찾아 적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 매뉴얼에 따라 방제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해수부도 지자체 어업인과 협력해 적조가 소멸될 때까지 장비와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어민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긴급 대책도 같이 강구할 예정입니다. 김 장관은 특히 적조가 반복되는 여수 바다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긴급 재해에 대응하는 그런 사태로 간주를 하고 필요한 예산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법 개정 작업을 이루어내고 그래서 이런 피해 빈발 지역, 다발 지역에 우선 사업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양식장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키는 어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키지 않는 어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정확한 적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면 지자체와 협력해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